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을 만난 박범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말을 얘기했습니다. 까놓고 대화하자, 뭐 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취임식 직전에 뭐 물론 한 15분 만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글쎄요, 이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총장을 만난 박범계는 수가 아주 셉니다. 이 수가 세다는 것은 정치적인 수가 아주 세고, 뭐 옛날에는 윤석열 형이었지만 청문회 때 보니까 형이 아니고 호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의 성격의 단면이 나타납니다. 권력에 대한 강한 권력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박범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윤석열은 어떤가? 우직한 검사입니다. 그는 원칙과 법을 또 국민에 대입시켜 나가는 그런 철저한 국민주의자입니다. 자, 취임식 직전에 15분간 상견례를 하고 취임사에서 검찰총장과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인사혁의는 아직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바로 인사가 핵심입니다. 소통의 가장 첩경에 이르는 길은 박범계가 내려놓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는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 했던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그러한 검사들은 인사를 단행해야 됩니다.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취임식에서 윤석열 총장과 15분간 상견례를 하고 취임사에 없던 윤 총장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청장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과연 이분이 소통을 할 진정한 의지인가, 아니면 윤 총장을 어떻게 또 추미애 시즌2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시계의 소통을 얘기한 것인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솔직히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박 장관은 취임을 앞두고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차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과 이 법무부는 이날 환담에서 인사 관련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는 밑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조율이 되지 않고서는 두 사람의 소위 소통이라든가 이런 말은 허구입니다. 결국 이제 친정부 성향 핵심 간부들, 이성윤이라든가 심재철이라든가 또는 박은정이라든가 이종근이라든가 또는 신성식, 이런 분들이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시즌2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즌2로 윤석열 총장이 향한다면은 그는 이제 마지막 검투사로서의 역할을 과거와 달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심재철, 이종근 등을 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검찰 개혁을 또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검찰 장악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서 듣는 그러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결코 윤석열 총장에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사를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그의 비장의 카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비장의 카드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시즌2를 이겨내는 방법.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이겨냈지만 지금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이겨내는 방법.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 관화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싸움에 돌입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곧 머잖아 2월 중순 내로 충돌 지점이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또 분노 한번 할 것이고 함께 분노할 것이며 윤석열 총장은 과거처럼 그렇게 조용한 저항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분노 폭발의 저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움트르고 활성되는 바로 성장하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한민국과 연결돼서 아주 멋들어진 대한민국이 더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믿어 확신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지나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